보니?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갔어요. 네. 갔어. 바다까지 갔어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아까 여기를 보면 분해되거나 녹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가요. 그래서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다음에 유익균의 수를 살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나서 4일 만에 네. 유익균의 수가 원래는 7,900만 마리였는데 12억 마리로 15배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이렇게 유익균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장내 환경도 좋아지고 그럼 우리가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장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렇죠. 이게 면역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질병도 예방이 된다는 거 말씀이시죠? 질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면역세포의 대다수가 존재하는 장인 만큼 프리바이오틱스 등의 섭취 등을 통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대장암이나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한 연구에서 수컷쥐 20마리에게 프리바이오틱스 10%가 함유된 사료를 16주 동안 먹였더니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고지혈증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서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 속에 좋은 세균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네. 그렇잖아요.